MBC 고발이 어떤 의미냐면요. 알리면 이로 듣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건 조금 의원님이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. 제가 들어봐도요. 뭔지 모르겠어요. 어느 쪽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흐릿합니다. 이것도 좀 지난 이야기라 좀 그렇습니다만 그 바이든이라는 말 때문에 MBC가 지금 고발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. 예, 알고 계시죠. 저는 처음에 난리면이라고 해명했을 때 저는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. 일단 급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 아닌 줄 알았어요.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MBC를 고발하면서 이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MBC 고발이 어떤 의미냐면요. 물론 그 MBC가 보도하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 다 돌았습니다. 그 MBC가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뭐 우리나라 뭐 거의 모든 방송들 다 그 똑같은 내용 혹은 비슷한 내용으로 다 보도를 했습니다. 그런데 MBC만 딱 찍어서 고발을 했거든요.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. 날리면이로 듣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건 조금 의원님이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. 뭐가 너무 나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우선 제가 들어봐도요. 네. 뭔지 모르겠어요. 아, 그러신가요? 네. 제 청력이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정말 모르겠습니다. 정말 모르겠습니다. 예, 뭐 그렇게 들린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어느 쪽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흐릿합니다. 모르겠어요. 어떤 예, 내용인지. 예. 그러니까 다 날렸다고 들으시는 거네요. 저는 차라리 미국에 가서도 할 말 했다. 이 정도 스탠스로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.